다음은 수종에 따라 실제 성공률이 차이입니다. 높으면 잘 된다는 나무죠. 은행나무, 야자나무 같은 거는 뭐 잘 되고요. 느릅나무, 느티나무, 단풍, 뭐 대개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조경수로 있는 나무들이 다 이식이 잘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좀 안 되는 나무들. 이 주목나무를 이식을 하게 되면, 저도 주목을 이식을 해보고 그러지만 주목이 참 어렵습니다. 주목이 어떤 토양이 잘 자라냐면 비옥한 토양이 잘 자랍니다. 양수리 같은 데 가면은 그게 무슨 마을이라 하죠? 연꽃 있는데 그 동네 가면은 옛날 거기가 퇴적토가 제일 많이 쌓여있는 땅입니다. 그게 보명사흙이라고 얘기하고 퇴적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위에서 강물이 떠내려오면서 영양소를 많이 갖고 와서 거기다 쌓는 데를 얘기하거든요. 거기다 주목나무를 기르면 정말 잘합니다. 근데 그게 보명사다 보니까 분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분이. 그 나무를 캐서 옮겨 심으니까 잘 죽고요. 또 하나는 이 나무 분을 뜨게 되면 다른 나무도 그렇지만 특히 주목 같은 경우가 주목나무는 잔뿌리가 분을 만들면 분 위에 한 70% 정도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을 만드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분 위를 깎아냅니다. 분을 이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잔뿌리를 다 제거하는 거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많이 잘리면 나무가 몸살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주목나무 가서 보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게 주목나무가 기념식으로도 제일 많이 이용하고 그런 나무에도 불구하고 이식이 참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눈주목이라고 있습니다. 눈주목 같은 경우는 뭐 갖다 내던져도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 토양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향나무 옛날 이식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동서남북에 붙여가지고. 저는 어릴 적에 저도 집이 이제 시골인데 형님하고 아버님이 향나무에다 동서남북을 적어가지고 나무를 캐갖고 산에서 캐갖고 와서 집에서 심는 걸 봤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향나무 같은 꺾꾸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요? 근데 아마 그게 지금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나무가 이 방향 보고 남쪽으로는 가지가 많이 자라고요. 북쪽은 덜 자랍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심어놓으면 아무래도 얘가 몸살 많이 하겠죠. 예. 네. 그 고방향 그대로 갖다 심으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 막 심으면 이제 모형 본다고 막 돌려 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요. 그런 나무들을 보면 몸살 많이 합니다. 화분에 올리실 때요. 네. 심었거든요. 무슨 나물요? 치자나무? 치자 아니죠? 자스민. 제가 사실은 잔뿌리가 많더라고요. 예, 잔뿌리, 그러니까 분갈이 할 때요. 저는 사실 실내 식물 잘 모릅니다만 분갈이 할 때 뿌리를 잘라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새뿌리가 내려야죠. 그 느티나무 그 식목의 행사를 심은 거 보면은 뿌리를 징징 감아가지고 심은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그 뿌리가 위로 막 지나가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살았으니까 다행이지 뿌리 끝부터 이렇게 말라 들어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묘목을 뽑으면 그럼 그걸 잘라서 거기서 새순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걸 냅두면 그런 식으로 됩니다. 흙만 털고 뿌리를 잘라줘야죠. 얼마 정도 뿌리를 잘라주면 몇 퍼센트 남겨요? 뭐 제가 볼 때 한 3분의 1 정도 잘라버려야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감나무에 대한 추억도 많습니다. 감나무가 또 보통 자갈밭에서 많이 된다 그러죠. 자갈론.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란다는 얘기죠. 저 나무가 그 천건성 수종이라서 뿌리가 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나무. 여기 이식이 잘 안 되는 수종들은 다 그런 나무들입니다. 뿌리가 다 위에 골고루 분포되는 나무죠. 그 걔들을 이식을 하게 되면 뿌리가, 굵은 뿌리가 다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도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분이 나오냐면요. 이 접시문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아래쪽에 뿐이 있으면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식이 잘 안 되는 나무일수록 다 그렇습니다. 이 감나무를 12cm짜리를 또 제가 어디 충주 코타 레저 타운이라고 있는데 그 90년도죠. 그때 12줄을 갖다 심었는데 12줄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처음에 가서 이제 하자만, 제가 89년도 직장을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그 1년 동안 하자를 하면서 정말 공부 많이 한 게요. 나무를 죽으면 왜 죽었는지를 꼭 뽑아서 뿌리를 확인합니다. 그때 보면 다 뿌리가 정말 썩어서 죽은 경우가 대다수고, 물을 안 줘서 죽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또 물 주는 거는요, 그러니까 특히 대단히 공사하고 그럴 때는 딱 한 명만 지정합니다. 아저씨는 그냥 계속 물만 주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물 주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쉴것 같죠? 되게 힘듭니다, 그거. 근데 그러면은 물을 골고루 얘는 좋고 안 좋고를 알잖아요. 돌아가면서 물 주고. 우리 나무를 심으면요, 나무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종별로 들어오잖아요. 단풍나무, 느티나무. 그럼 단지에다가 몰아 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심죠. 그래서 또 쫓아다니면서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꼭 물을 한번 주는데, 그분은 물 주는 기술이 좋으니까 한 번만 주면 그다음부터 물을 아무리 줘도 물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감은 제가 아까 그 감나무를 딱 뽑아왔더니 그 안에서 막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가짜분을 만들어 온 겁니다, 가짜분. 감나무 12cm 정도 되면은 나무가 엄청 크겠죠. 근데 나무 한 줄을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나,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나무 캐시는 분들이 돈을 어떻게 받냐면, 나무 한 줄 캐는 데당 얼마 받아요. 나무를 다 캐놨는데 나무 분이 쫙 깨지는 거죠. 그러면 잔디밭에 가서 잔디를 떠가지고, 떼장을 떠가지고 뒤로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잔뿌리가 엄청 많아 보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뿌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이상하다. 왜 뿌리가 좋은데 왜 죽었을까? 그게 안에서 썩는 거죠.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털어버리고 물 쭉 잘 쓰고 그러면 살 수도 있거든요. 고구마보다는 새끼가 전 더 안 좋다고 봅니다. 새끼는 일반인, 우리 저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나무를 캐라고 시키면 총총 도움해져. 그럼 새끼가 땅속에 들어가면 썩죠. 그러면 상처 부위에 세균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저 시골에서 고추모 지금 못 파날 땐가요? 보면은 거름 놓고 거기다 상토 놓고 씨 파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덜 썩은 데서는 발화가 안 됩니다. 고기는 식물도 다 죽습니다. 거름을 주실 때, 제가 오늘 말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거름을 주실 때요, 뿌리에 직접 닿으면 안 좋겠죠, 당연히. 거름은 썩은 거니까 세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처 부위에 들어가 버리면 식물이 제대로 못 자라죠. 그래서 저 예를 들면 한번 그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협회의를 한동안 할 때 그 회원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지금 거름이 너무 과다 설계가 돼 있어서 나무가 다 죽었는데 이거는 설계 잘못이니까 좀 항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거름을 보통 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흙하고 골고루 섞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시골에 농사 질 때도 거름을 땅하고 잘 섞죠. 근데 거름을 몽창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걔가 거기서 물 들어가고 그러면 그거 썩죠. 그럼 그 나무가 못 살죠. 그랬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과다 설계되어 왔는데 그 거름을 갖다가 집에서 채소를 길렀더니 채소가 엄청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거름을 토양하고 잘 섞어서 골고루 섞이면 뿌리가 활착되고 나서 그 다음에 땅속에 거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때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뭉쳐주는 거는 차라리 안 주지만 못합니다. 닭똥 같은 경우가 거름이 독합니다. 완전히 썩은 거는 괜찮지만 썩지 않은 걸 잘못 주면 식물이 다 죽습니다. 그 닭똥 거름이, 예? 아, 비료도 마찬가지죠. 비료도 식물에 직접 닿으면 식물이 못 자라죠. 그건 화학성분이니까 더 그러죠. 그러니까 토양을 잘 섞여가지고 뿌리에 직접 안 닿아야 되죠. 거름 주는 것도 보면은 이 수간폭이라 그러는데 수간폭 주변에 주지 않습니까요? 뿌리가 거기까지 발달되어 있다고 해서 직접 안 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직접 줘도 좀 문제가 덜한데 이직한 나무는 직접 주면 안 좋습니다. 이 감나무 또 그 수피가 두꺼워서 지금 감나무 싹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른 나무는 많이 나왔죠. 근데 죽었는지 사는지 잘 몰라요. 잘못 갖다 심으면 다 죽습니다. 죽은 나무 갖다 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나무가 이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논, 자갈논에서 청근성 수종이다 보니까 뿌리가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데서 굵은 뿌리를 잘라서 있으니까 얘가 잘 이식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나무들이 다 그렇습니다. 감나무 심을 때 아래다 자갈 좀 막 갖다 심으면 안 돼요? 자갈 심는 경우는 이제 배수가 안 되는 경우,
그런 토양은 이제 맹한거 설치하고 그러는 부분도 제가 그림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직접 하면은 안 되죠. 마트가 요즘 잘 안 빠지는 마트인데. 그 땅속 깊이죠. 심었거든요, 지금. 근데 저거 보니까 걱정스러워가지고. 어림? 요 정도 되는 거. 그거는 이제 뭐, 물 잘 주시고 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커지면, 그 아까 제가 느티나무 말씀드렸던 게 고속도로는 어떻게 도로가 형성이 되나요? 흙을 채우고 나서요. 잡석가도 다지면 그 흙이 옆으로 다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거기다 궁덩이 팠으면 잡석 위에다가 나무 심은 겁니다. 그렇겠죠. 그 나무뿌리가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밑으로 아마 다 지나가 있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건조하니까 얘가 양분을 빨아들이려고 뿌리가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런 가로수 신긴 데 가서 보면, 오래 형성된 데 가서 보시면 뿌리가 보도 밑으로 다 들어가 있고 막 보도 들고 나죠. 경계에서도 막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척박한 땅에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뿌리를 자르면 얘가 제대로 못 성장 잘 못하겠죠. 땅 구매해주세요. 돈만 문제 많이 심어요. 돈 됩니다. 예. 근데 나무를요, 정말 잘 기르셔야 돼요. 앞으로는 지금 나무 가격은 어떻게 아까 결정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조달청에서 나무 가격이 이렇게 정말 결정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통 저희가 사는 게 조달청 고시가가 만약에 100원이면 저희가 한 30원, 40원 정도 살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나무를 캐가지고 옮겨와서 우린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농작물, 왜, 아까 돼지 파동이나 꽃초 파동 나듯이 이런 기복은 좀 있는데 지금 나무 기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무 잘 길러 놓으시면 괜찮습니다. 어떤 나무요? 저도 그건 잘 몰라요. 제일 무난하게 쓰이는 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그런 것들을 심으시면 되죠. 요즘 매실나무 같은 경우는요, 요즘 매실 엑기스 때문에 안 팔아요. 그거 따가지고 열매 판이냐고 안 팔아요. 선생님, 아, 그, 거기는 어디다 보세요? 네? 팔 데가 있어요? 뭐요? 아, 잘 안 들렸어요. 아니, 팔로 가야 돼요, 팔로. 나무를 어떻게 파냐고. 나무를 키워놓으면 어디다가 해야 되죠? 요즘에 인터넷으로요. 인터넷에도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상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낙가마. 중간 상인을 낙가마라고, 그러니까 그 조경용어 아니고, 다른 것도 물건 중개하는 사람을 낙가마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나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아까 제가 묘목 말씀하셨잖아요. 묘목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나무, 어떤 거는 뭐 1,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것다 심으면은, 자기 판 거 아니까 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 타고 지나가면요, 어디 무슨 나무, 저기 군락이 있죠. 그럼 저게 벚나무다, 느티나무다, 다 압니다. 저희는 다니면, 지방 다니면 그만 보입니다. 차 타고 지나가면 직업이니까. 직업이고 돈이잖아요. 그래도 옛날 같으면은 농장 하시는 분들이 다 어리숙하셔가지고 그냥 물건을 싸게 팔았죠. 제 값을 못 받았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러신 분은 안 계세요. 벌써 가시면 조달청 고시가라고 있어요. 수첩. 이게 벚나무가 저 100원이니까 야, 그 너도 먹어야 되니까 한 75만 줘. 뭐 이러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시골. 2,000평이 있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할까? 어디 있어요? 시골에 있어요. 시골 어디세요? 충북. 충북 어디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충주가 집인데. 충주 옆에. 예. 덕산은 저 안쪽이잖아요. 진천. 아니, 제천도 없어요. 있다. 저, 예, 예. 아, 거기서, 감곡에서, 예, 감곡에서, 묘목을 심는 친구가 있어요. 땅만 있으면 빌려달래, 심는다고. 이천도 있어요. 맹지. 맹지면 어떻게, 막 물건을 갖고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갖고 나와요? 길이 없는, 그러니까 맹지가. 맹지면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겨울에는 뭐 시골 땅 지금 밟고 지나가도 문제 없잖아요. 근데 농작물 키우고 이럴 때는 진입을 못 하죠. 저희가 이제 소나무 작업하고 그럴 때는 농로 같은 데 막 다니고 그래요. 근데 농민들이 싫어하죠. 훼손되니까. 제가 아는 분이 부월에 산을 하나 사셨거든요. 네. 근데 그 산에 있는 소나무만 팔아도 그 산값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하시면서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여라고 했죠. 부여의 산인데 여기 희귀한 나무들이 많다. 예쁜 나무들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 업자를 불러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만 팔아도 꽤 그 산값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강원도 소나무 같은 경우가 장송이라 해가지고 많이 쓰이죠. 그런 나무는, 그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게요. 방송이 문제긴 합니다. 방송에서 그 몇 년 전인가 그 포항 소나무를 몰래 굴채갖고 팔다가 걸린 거 나온 적 혹시 방송 보신 적 있나요? 저 서울 가면 뭐 500만원 받니, 1000만원 받니,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소나무면 돈 되는 줄 알고, 근데 소나무를 만약에 한 줄 있다고 치고, 아, 열 줄 있다고 치고, 그 나무 산에서 갖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운반을 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로 살면은 400만, 500만 받습니다. 근데 개인 산에 있는 나무라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것도 많다는. 못 건드립니다. 허가 내야 됩니다. 산산이잖아요? 네? 산산. 네. 산산에, 거기 그 고속도로가 날 경우에. 네. 보장비를 받고 예? 나무는 노동자에서 이제 그 택배를 다쳐놨는데 거기에 주인은 나무 주인은 누구예요? 산주인이죠. 산주인이에요. 예. 그 보상을 해줬던가 이미 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산주인이 건데 도로공사 다 인수했으면 도로공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산에 있는 소나무를 캐옮기는 방법 중에는 개발이 되는 경우 그리고 공장을 짓는 경우 말고는 그 반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무 땅에 심으면 나무 주인이 나무 보상비가 따로 나오죠. 네? 잠깐만요. 산소 보상비 플러스 나무 보상비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아니, 지상물에 대한 거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지상물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별도로 하겠지만 당연히 지상물에 대한 건 있죠. 산에 있는 나무라고 내 맘대로 막 건들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뉴스 나왔죠. 인터넷 뉴스에 나왔는데 산에 있는 그 임산물 채취죠. 예,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씩 채취해서 먹는 거는 뭐 봐주지만 많이 하고 그러는 거는 불법 채취입니다. 제가, 저도 참 그 조경을 하면서 저도 무식한 게요. 농장이 제가 15,000평이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소나무를 캐가지고 한 군데 옮겨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 정말 얼마나 멍청합니까? 몰랐으니까. 산림법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나무를 반출하려고 했더니 반출을 안 해줘요. 아니, 옮겨놓은 것까지는 뭐라고 말 못 하잖아요. 지났으니까. 그걸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다 해놨는데 캐 나오려고 했더니 반출하고 안 해주는 거예요. 야, 너 나무 잘 심어놨는데 그걸 왜 반출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이제 풀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또 알려주더라고요. 영림개발이라고 거기다가 이제 소나무 사이에다 나무를 한 줄씩 심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키워야 되니까 얘가 필요 없죠. 아, 그래도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알려준 거죠. 그분이 알려줘서. 아까 지금 이제 소나무 산에 있는 나무를 어디 수요처가 있고 그래서 뭐 돈이 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뭐 땅값이 평당 뭐 1,000원짜리, 100원짜리인지 몰라도 저희가 소나무를 만약에 산에 있는 소나무를 사게 되면 저는 안 하지만 그 저희도 유통 과정이 있어요. 물건을 산에 사는 사람, 우리한테 납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갖고 센치당 1,000원, 2,000원 정도 산대요. 근데 소나무 10cm 기준이면 10,000원, 20,000원 뭐 이런 식의 결정되는 거죠. 근데 그 나무가 고시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한 16만 원 정도 됩니다. 조달총 고시가로. 근데 우리가 사는 가격이 그 정도만 6만 원, 7만 원 정도 우리 현장 도착입니다. 그럼 실제로 산에 있는 소나무가 많이 베껴 있다 해도 그게 막 그거 갖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산에 어떤 나무가 있는 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저희 면허 낼 때 저는 사실 제가 2000년도 초반에 면허를 냈는데
괜찮습니다. 2000년 초반에 면허를 냈는데 그때는 땅이 15,000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그 선에 있는 소나무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옛날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종영회사는 그냥 신고만 자격증만 있고 기술자만 있으면 그냥 면허 내줍니다. 지금 경기도에 지금 한 800개에서 9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 만들 때만 해도 한 100개가 채 안 됐었어요. 아, 그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남의 땅에다가. 아, 남의 땅. 남의 땅에 심으면 당연히 남의 물건이죠. 남의 땅에다가 왜 심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임차를 했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아파트 단지 같은데 심어놔요. 그래서 그, 저 그런 것도 많습니다. 아니, 밤에 그런 게 아니라 화분으로 이렇게 묻어놨더라고요. 화분에 담아놓으니까 내 거잖아요. 화분채 묻었더라고요. 화분채 묻었는데 화분 밑으로 이렇게 좀 잘라주면 뿌리가 좀 발달이 되겠죠. 근데 어떤 뭐 귀한 나무십니까? 안철 때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 단지에 심으면 아파트 소속이 된다고. 아마 그렇겠죠. 그 왜 한동안 그 목동 아파트가 왜 베란다를 줬잖아요. 그거 분쟁 많지 않습니까? 왜 그게 네 땅이냐고 너만 쓰냐고. 감나무도 네 거냐. 결국 감을 따가지고 통장이나 반장에 따가지고 라인 반작이라고 그러죠. 따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제 거 아니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키우다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아파트 심는 안 그러니까 화분에 오래되면 분갈이를 안 해주시면 나무가 점점 죽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한다는 얘기는요. 저 분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분재는 사실 식물 학대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식물 학대하는 거잖아요. 나무가 편하게 자라게끔 해야 되는데. 잘하죠. 그, 한 20층, 30층 되는 꼭대기도 막 이렇게 나무 자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없나요? 잘 자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분, 그러니까 분을, 그러니까 검수를 해야죠. 내가 물건을, 그,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거나 뭐 그럴 때 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이걸 보고 하는 거죠. 분이 이렇게 생긴 분을 보통분이라고 하고 접시분이라고 얘기하고 조개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 크기를 요거 D죠, D. 그런 직경. 요거에 보통 4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4배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늘 제가 아까 날씨가 비가 그쳤는지 안 그쳤는지 몰라도 심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가중한 화증이 걸리면 분이 다 털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못 견딜 거 아니에요. 분 속에 뿌리가 있는데, 이걸 지탱할 수 있는 정도 크기가 돼야 되는데, 못하니까 싹 쏟아져 버리면 분이 깨지면 그 안에 있는 잔뿌리가 손상이 돼서 분을 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분이 너무 크다고 잘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 뿌리 전체를 통째로 떠가지고 뿌리에 손 하나도 안 가게 장비가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붕 떠가지고 이렇게 옮겨지는 장비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랑 좀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땅속에 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뜨면 장비 돌에 걸려서 이식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옮기면은 몸살 하나도 안 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 크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나무를, 건강한 나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잎 색깔, 뭐, 한 개 줄기고, 뭐, 숲에 금이 가거나, 뭐, 병 먹지 않은 나무들, 그런 나무를 골라가지고, 고르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을 가지고 나무 시장에서 나무를 사다가 가정에 심으시면 나무 하자 날 일이 없죠. 거기다 물 잘 주면 하자 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보고 잘 검수했으니까 이제 심어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텃밭이 직경에 분 크기 2 내지 3배가 되도록 좀 넓게 파란 얘기예요. 밑으로 가 아니라 폭으로. 깊이 파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 농장에 가서 보시면 보통 나무가 이렇게 무덤 마냥 이렇게 올려 심어놨죠. 너무 깊게 심으면 통광 통풍이 안 돼가지고 또 이 목질 부분이 여기 목질 부분이라 하는데 여기 부분이 썩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나무 묘목 크게 만드는 방법이 여기다 흙을 이렇게 도둔다 그랬죠. 도두면 거기가 쉽게 얘기하면 그 상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성장을 막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면 나무가 죽습니다. 등산로 다니시다가 왜 소나무 뿌리 같은 거 막 나오죠. 그러면 그걸 덮으면 나무가 죽는다 그러죠. 그게 목질 부분으로 바뀐 겁니다. 뿌리가 해서.
그 등산로에다가 뿌리 나왔는 걸 그냥 그걸 덮어버리면 얘가 심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은 넓게 빠라고 얘기하는 거는 뿌리가 잘 뻗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깊이는 가급적이면 안 파는 게 좋습니다. 텃밭의 깊이는 안 파는 게 좋다고 돼 있죠. 심식 상태. 심식이 되면 나무가 그 소나무나 니트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갑자기 10년 지났는데 죽습니다. 왜 죽느냐 봤더니 그 목질부 부분이 흙이 덮여가지고 수액이 이동되는데 이 사람 혈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혈관이 수피 부분이 손상이 되면 혈관이 이동이 안 되겠죠. 수액 이동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옵니다. 그러다 보면 죽겠죠. 지금 느티나무 같은 경우 한 60cm 되는, 60cm 정도 되는 나무가 오늘 갑자기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죽은 이유가 그 계단 옆인데 눈을 오면 눈을 갖다 쌓죠. 자꾸. 거기 이유가 연막칼슘이 있을 거고 자꾸 쓰레기가 쌓이면 자꾸 토심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뿌리 부분이 약해지니까 수액 이동이 점점 안 되니까 나무가 점점 쇠약해지죠. 그 다음에 소나무 좀, 느티나무 좀이라는 놈이 딱 들어와가지고 나무가 한순간에 확 가버립니다. 저도 우리 그 관리하는 학교인데 가서 계단 옆에 있는 그 굵은 나무가 죽어가지고 아, 정말 놀랐는데 가서 파봤죠. 파보고 껍질을 봤더니 그 속 안에 벌레가 엄청납니다. 구더기 같은 게 막 겨다니고 뭐. 그래서 죽습니다. 뭐 한 30년, 40년 산 나무가 하루아침에 죽는 이유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심식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나무를 좋은 나무를 골랐고 좋은 나무 구덩이도 다 팠죠. 그러면 이제 전지전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나무 가지가 온 상태로 그대로 심으면 좋을 것 같죠. 안 좋으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뿌리가 잘린 것만큼 가지를 잘라줘야 됩니다. 또 잎이 있으면 잎까지 다 제거를 다 해줍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 조경하는 거 보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지가에 갔다가요 나무 이파리를 하나씩 다 자릅니다. 어머 정성껏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인건비가 쌌습니다. 저 구파발에 어디 그 옛날에 차가 제가 85년도부터 이제 조경을 했는데 그때 가보면은 그 일하는 인부들이 차가 85년도 차가 없었죠. 우리나라 차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삽하고 목도방망이라고 합니다. 목도방망이를 신문지를 싸가지고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아,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가면은 도착하면 10시, 9시 됩니다. 그리고 한 서너 시간 일하고 또 나와야, 들어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나오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별장 공사를 하면은 뭐 인건비 때문에 요즘 같으면 뭐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옛날에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일을 하는데 보고 놀랬습니다.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으면 가위로다가 3분의 1만 남기고 다 자릅니다. 나무 이파리 훑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못 훑으면 거꾸로 훑으면 가지가 껍질 쫙쫙 벗겨집니다. 눈도 다 떨어집니다. 잘 훑어야 되는데 잎 하나도 안 남겨도 되는데 그 옛날 분들은 3분의 1만 남기고 다 자른 거예요. 다. 그 많은 잎을 다. 지금 여기 있는 나무들이 이런 나무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시기도 다 필요 없죠. 이런 나무들. 이런 교차한 가지, 우짜란 가지, 우짜란 가지 이런 거요. 이런 나무를 제가 볼 때는 3분의 1만 남기면 다 잘라버릴 겁니다. 아마. 뿌리가 그렇게 많이 잘렸으니까 당연히. 오히려 나무를 살아가는 게 나무를 많이 잘라주는 겁니다. 또 전지전정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전지전정을 잘하면 병해충 방제가 됩니다. 그렇겠죠. 이런 데 소나무 같은 데 보면 막 그 속에 막 쪄들어 있죠. 통광 통풍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병해충 방제할 일도 없습니다. 이런 가정에 있는 나무들도 나중에 나무 이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통이 안 되면 거기 병이 옵니다. 사람도 건강하면 병이 안 오듯이 식물들도 건강하면 병이 잘 안 옵니다. 우짜라는 거죠. 이제 이 두 놈이 경쟁을 하면 두 놈이 막 홀로 갑니다. 경쟁하듯이 홀로 가요. 식물이 왜 크냐면 햇빛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보다 늦게 크면은 햇빛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막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묘목 심을 때
초창기에는 밀식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래서는 겁니다. 키를 어느 정도는 키워야지만이 물건이 되니까. 띄엄띄엄 키워놓으면 서로 옆으로만 자라고 위로 안 큽니다. 내가 안 자라도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가지를 많이 잘라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사과나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나무들은 나무를 자르고 다른 나무 자를 때 전지가에 소독을 해야 됩니다. 나무 심기. 이제 나무를 다, 전지 전용 다 했고 좋은 나무 다 골랐고 이제 나무 심어야 되죠. 나무 심는 방법입니다. 소독은 뭘로 해요? 알코올이죠. 예. 네. 그 정도죠. 아, 저는 제 경험상 그 꽃사과가 아주 좀 최대 충격이었죠. 정말 120주 심었는데 120주가 다 죽었으니까. 그것도 제가 90년도인가 서울시 조경대상을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제가 탄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회사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달, 옛날에 그 사전 입주자 점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타단지 조합주택 만드는 아파트 단지를 관광버스로 다 될 겁니다.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제 아마 그 삼성에서 해서 제가 탄 것 같아요. 소독은 알코올 몇 퍼센트로 하는 게 좋아요? 네? 100% 그냥 소독용 알코올로 해도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강하지 않아요. 균을 죽이는 거니까 그 알코올이 다른 거를 뭐 몇 프로까지는 좀 모르겠는데 예, 그 보통 팝니다. 그거 갖다가 그 가위 닦는 거니까 우리 묻을까 봐 예, 예. 가위로 다 병균이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나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장미과 중에 사과나무 종류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기 위에는 지금 가지는 이렇게 이러이러한 가지가 자라나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위에 키는 저기서 자를 만약에 자른다 너무 크다. 그럼 어느 부분을 자라야 하죠? 여기 정도 자라도 됩니다. 내가 키를 적게 키우려고 그러면 여기 자라도 됩니다. 근데 자르지 말아야 될 나무가 있습니다. 다 자르는 게 아니라 독일 가분비 같은 경우는 이 생장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생장점이 잘리면 안 큽니다. 네, 가지, 모든 나무의 생장점은 다 끝에 있습니다. 얘가 없으면 옆에서 얘가 올라갑니다. 나무는요, 그 생장점에서 성장하라는 거지 또 옆으로 그런 거 부피 성장을 한다고 그러죠. 어릴 적에 우리 애가 태어났으니까 얘랑 같이 애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다가 딱 표시해놓고 냅둬보세요. 평생 가도 얘는 안 움직입니다. 생장점에서 여기 끝에서 움직이는 거지 여기서 안 움직입니다. 그 이유가 얘는 부피성장을 합니다. 나무 전지전장할 때 가지를 바짝 붙여 자르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놈이 커가지고 부피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상처 부위가 나중에 없어집니다. 빨래줄, 아까 빨래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나무, 이게 목을 종에 매놓으면 얘가 부피성장을 하니까 그게 잔혹하게 변한다고. 그래서 부피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실제로 전지하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한전 케이블 있죠. 케이블을 나무 뿌리도 감싸고 있고요. 위에 지나간 케이블도 나무가 감싸고 있습니다. 혹시 저 시골에서 대추나무 사이에다 돌 놓는 이유가 뭐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안 넣어보셨다고요? 옛날 시골 대추나무에는 돌멩이 이렇게 하나씩 다 올려놨습니다. 가지에다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추나무도 없고 감나무 꺾었다죠. 대추나무는 막 몽둥이로 후드를 패죠. 1년생 가지에서 가지가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대추나무가 가지가 벌어져야지 햇빛을 많이 받아서 열매가 많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이에다가 돌 같은 거 이렇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나? 그 전지전장 방법입니다. 그게 일종의 대추나무 보시면은 올해 자란 가지에서 열매 맺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올해 자란 가지에서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 대추나무 후드를 패야지만이 막 열매가 맺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포도나무 가지 앙상에 냅두고 다 잘라버린다고. 그럼 여기서 새잎이 나오면서 거기서 열매가 맺거든요. 전지전정은 뭐 별도 수업 받으실 거니까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지전정에 대한 수업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이식하기에 필요한 전지전정이죠.
뭐 눈을 뭐 어떻게 보고 잘라야 된다 뭐.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속가지를 많이 훑어줘서 통광통풍이 잘 되게 되면 나무가 건강에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심는 거는 아주 지양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표토나 유기물이 풍부한,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토양을 구덩이에 채운다.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은 고오바 새끼, 녹화근, 철선 등은 가급적이면 제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 새끼가 없죠. 옛날에는 새끼로도 다 문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녹근이라요, 녹근. 녹근으로 다 막 매잖아요. 근데 그건 안 섞지 않습니까? 또 고오바가 이게 그 조여주니까 분 캐는데 제일 좋습니다. 근데 땅속에 들어가면 썩지는 않습니다. 예. 썩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거해주는 건 좋은데 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감독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심고 나서 그러면 물죽 다 쓰고 대매우기 하고서 잘라주면 될 거 아니냐.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곰질 뺨에 쫑겼으니까 잘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밑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물 캐보면 불이 분 밑에 이렇게 다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거 뽑아내는데도 제가 이게 이 공부 때문에 고생한 걸 또 말씀 한번 드릴까요? 아, 저 오늘 수업 내용이 현장 위주로 우리 뭐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주로 하라고 저를 부른 거니까 제가 모시에서 기념식수 공사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식목일 행사. 근데 그걸 받았는데 구상나무가 전나무 1200주예요. 그랬더니 심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심으니까 식재품의 70%뿐이 안 주겠대요. 그럼 괜찮다 그래 알았다. 그랬더니 우리가 구덩이 파놓고 나무 옆에다 다 갖다 놓습니다. 들어 다 갖다 놨죠. 그래도 그 담당 과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뭐라고 방송을 하냐면 그때만 해도 저게 사회적 이슈였었어요. 공호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심으시라고 조경에서 다 파가지고 다시 할 거니까 세상에 말이 됩니까? 얼마나 힘드냐면 나무를 심어놓고 그걸 다 꼬집어내서 공호바 다 제거하고. 근데 정말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게 시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 총무과에서 이제 돈을 주면은 나와서 중공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나는 분명히 현장에는 없었지만 우리 직원한테 다 제거해라 라고 시켰는데 가서 구덩이 파는 데마다 그냥 공업하고 그냥 있네. 예. 근데 저희들 보고 그냥 심어라 나중에 예. 다 파가지고 다시 하니까 그러고선 저희 식재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식재를 해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심었던 걸로. 근데 왜 식재를 하시냐고. 네? 그럼 식재 안 하는 거 파갖고 다 바꿨어요. 다 심을 것 같으면 뭐하러 식재를 해요. 식재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그렇죠 말씀드리면 제발 나무 심고 밟지 마시라고. 근데 꼭 밟아 그냥. 그때도 그냥 통째로 놓고 밟아줘야지 얘네들이 잘한다 그래가지고 밟으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누가 잘고 모시고는 몰라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혹시 이게 분이잖아요. 분을 그러니까 뭐야 이 속에 뿌리가 있죠 그냥. 그럼 얘가 뿌리를 보호하려고 분을 뜬 거죠. 근데 저걸 발로 밟으면 어떻게 돼요? 분이 깨질 거 아니에요. 안 깨지나요? 너무 사살 밟으셔서 깨질 거 아닙니까? 아니 또 그것 때문에 밟지 말라고 저는 그러는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물이 안 들어갑니다.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가요. 호수를 딱 꽂아놓고서는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위에서 저기 그 뭐라 그러죠? 지진 나듯이 천천히 그냥 흙이 뭐라 지진이 아니라 그건 뭐라 그러죠? 흙이 가라앉는 거를 침식 비슷하게 쭉 가라앉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이 밟아놓으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이 좀 힘들어지죠. 그리고 물주머니만 만들어 놓으세요. 해도 다 꼭꼭 밟고 계시고. 아니, 뭐, 물론, 새로 해가지고 하면 되긴 되죠. 근데 밟지 마시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물을 준 다음에 밟으면 흙이 당쳐가지고 뿌리가 활착이 안 될 거라는 느낌도 있어요. 통광통풍이, 그러니까 다밥이 되면, 그러니까 많이 밟았다 그러거든요. 다밥이 되면 또 충분히 죽습니다. 이상한 현상은요. 배수가 안 되는 데가 왜 건조피해 더 받습니다.
삼차 편상이 안 나는 거잖아요. 땅속에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갈수기 때는 땅속에서 수분이 좀 올라와줘야 되죠. 실제로 제가 어디 공사를 했는데 건설 현장인데 중장비가 다 모여요. 그래갖고 뭐 터파기하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녹지대에 그게 많습니다. 여기다가 녹지대 조성하죠. 이상, 이 콘크리트 바닥 똑같은 데다가 흙만 사가지고 경계석 놓고 나무 심었습니다. 얘 가면은 비가 오면, 올가지 비가 오면 질척질척 합니다. 땅속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 건조기 때는 두부, 그 거북이 등처럼 쪽쪽 갈라집니다. 땅속에 물이 올라오면 수분이 머금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쪽에 있을수록 나무가 더 안 자랍니다. 공우바 새끼 철소는 가급적이면 제거를 하지만 대형목일 때는 제거를 안 합니다. 우리 농장에 있는 나무도 가서 파보면 불 안에 분이 다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이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나무들은 저 공우바하고 새끼 철선들이 목을 재서 나무가 죽은 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없는 것보다는, 아니,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우바가요, 땅속에 들어가면 다른 토양을 오염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생육에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또 왜 바위 같은 데도 뿌리가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 뿌리 그 사이로 다 뿌리가 다 나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환경단체인데 혼날지 모르겠네요. 괜히 않습니다. 그리고 스모그는 최대한 빨리 심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날 또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어디 뭐 골프장 이식 공사를 하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캘 거 아닙니까? 캤는데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 옛날에 비 뭐 한 40일 온 적도 있죠? 그럼 40일 동안 나무를 못 갖고 내려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차가 못 올라가니까. 그럼 3일 동안 방치된 나무가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나무 시장이나 이런 온 나무들이 바로 오늘, 내일 캐가, 어제 캐갖고 오늘 온 거로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캐놓은 거 며칠 묵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나무 갖다 심으면 이식이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8월 달에 그 아파트 공사 진입로에 느티나무를 쫙 심은 적이 있는데요. 느티나무 12cm짜리를 가로수로 심었습니다. 근데 이파리를 다 훑고 강전을 하고 심고서는 봤는데 한 2주 정도 되니까 잎이 새로 날아옵니다. 그거 보고 그, 아니 사실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서 조경 제일 잘한다는 에버랜드, 삼성 에버랜드의 자연농원이라고 있죠. 그 친구들이 그래도 제일 잘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교육 받으러 오고 계셨습니다. 제 경험상 그날 들어온 나무 아침부터 이파리 다 긁고 그날 다 심었습니다. 밤늦게까지라도. 그리고 7, 8월 달 되면 정말 더워가지고 밤에 일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한낮 일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 다음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새 잎이 막 밀고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와, 대단하다. 식물들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들어온 날 바로 심는 방법이 좋습니다. 지주목이 종류입니다. 지주목. 지주목은 그 제가 심으면 이것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꼭 해야 될 이유 중에는 뿌리 아까 이제 지주목 아까 말씀하셨죠. 아파트 단지에 뭐 제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뿌리 분을 갖다 옮겨 심으면 뿌리가 나오기 전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흔들겠죠. 나무가. 그럼 이 안에 뿌리를 뻗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맨날 흔들리다가 얘를 죽는 거니까. 그래서 지주목을 매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주목을 단단하게 매줘야 되는데 또 지주목 맬 때 목질 부분에 좀 느슨하게 매면 바람에 흔들려서 거기 다 까집니다. 그래서 꼭 단단하게 묶어주셔야 됩니다. 요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주목에는 방법이죠. 이렇게 묶어주 이 부분이 너무 낮게 묻어가고 덜렁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농장 같은 데 가면은 저희도 지주목 같은 건 큰 나무 말고는 잘 안 매거든요. 우리는 이제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다 일일이 못 매가지고. 근데 물중만 제대로 써도 잘 안 넘어갑니다. 궁금한 거 없으시죠? 예, 관수 작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관수 작업.
이렇게 호수를 지금 짧게 넣지만 호수 이렇게 깊이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얘가 물이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흙이 쫙 가라앉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이 작대기 가지고 막 주변을 막 흔듭니다. 이 흔들다 보면 이 분이 깨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 이 나무가 이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심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가 이제 흙을 성토를 한 거잖아요. 이 점 이만큼이. 거름하고 흙을 성토를 했잖아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 가라앉습니다. 그럼 나무가 자연스럽게 깊이 묻히겠죠. 근데 이것도 자꾸 올려심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수기는 뿌리분과 흙이 밀착돼서 공급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땅 속에 공급이 없으니까 산소가 없으면 죽겠죠. 근데 물이 빠지면서, 그래서 배수가 잘 돼야 된다는 이유는 잘 밀착이 되고 공기가 막 움직여야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수분이 없으면 죽는데 또 공기가 막 움직여야 된다니까. 그게 그 이런 도로가 느틀나무 심은 거, 가로수 심은 거 와서 보면요. 뿌리가 어디다 모여있냐면 중간에 왜 그 맨홀 있지 않습니까? 맨홀 있는 데 부분은 맨홀 설치를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아나요? 터파기를 해가지고요. 맨홀을 뭐 70cm, 90cm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토양은, 다른 토양은 차가, 롤러를 다져가 딱딱한데, 그 토양은 파냈으니까 부슬부슬 할 거 아니에요. 파보면 무리가 글로 다 모여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제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국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무 심는 건데, 실제로, 나무를 이제 캐다 옮겨서 심으면서 지주목을 매죠, 지주목을. 그러니까 이게 그 순서가 지주목,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순서가 지주목 매고 물주기잖아요. 근데 호수를 꽂아놓고, 이 나무, 큰 나무는 이게 물 나오는 겁니다. 호수를 꽂아놓고 지주목을 매도 충분히 시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물이 올라옵니다. 이게 쫙쫙 갈라지죠. 그럼 이때 삽이나 이런 작대기 갖고 막 흔듭니다. 한번 저렇게 물을 주고 나면요. 정말 거짓말에 물이 안 들어갑니다. 물을 다시 주려면 주변에 다시 이렇게 물웅덩이를 파가지고 다시 물을 주지 않으면 물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처음에 심자마자 호수를 꽂으면 호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물을 제대로 준 거는 호수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을 주실 때는 꼭 이런 절차를 걸쳐서 제가 그 오늘 식재하는 거를 큰 나무를 달라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작은 나무는 이게 잘 안 보여집니다. 큰 나무를 심으면 그 물 들어가는 게 보여지거든요. 제일 궁금하시는 게 나무 이식을 해놓고 나서 물을 안 주신 거예요. 물을 안 주셔가지고 나 나무 심었는데 물 안 줬다고 막 그러시고 그리고 그 나무들이 다 죽습니다. 이 토목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나무를 많이 캐옮기잖아요. 그 사람들 소나무 캐옮겨놓고 가서 보면 다 죽어 있습니다. 죽은 이유가 장비 갖다 부푹 파고 대충 심어놓고 소나무 좀 방지하는 물 제대로 관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러고 나서 제외하면 또 이 물이 저렇게 고여있으면은 식물이 죽습니다. 한 30분, 1시간 내에 저 물이 쫙 다 빠져야 됩니다. 한강에 물이 차가지고 고수부지에 물이 차면 나무 죽죠. 그게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한 일주일 유지하면 나무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죽는 이유가 물이 차도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분 크기, 뭐, 그, 다른 거는 크게 없고요. 이제 근원 직경이 4배. 너무 클 경우, 뿌리 분이 파손되거나, 뭐. 그러니까 분 얘기는 다 그겁니다. 분이 크면 클수록 저희가 볼 때는 제일 좋습니다. 근데 나무를 들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뿌리가 지탱할 수 있는 정도만 좋은 거를 해봤더니 4 내지 6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 분을 캐는데 나무 보면요. 뭐 삽으로 막 짓이기가 뿌리가 막 상처가 많이 난 거 있죠. 그러면 상처도 깨끗해야지 빨리 암을 거 아니에요. 전지가위 같은, 내용이 다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아마. 전지가위나 뭐 이런 걸로 다 예대계 뿌리 부분을 잘라줘야지만이 세균 침투가 안 돼서 잘 삽니다. 그리고 나서 녹화마대, 새끼, 고우마, 뭐 철선 등으로 단단히 고정을 해서 분이 놀지 않게끔,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아까 뿌리 돌림 말씀하셨죠? 뿌리 돌림하는 방법입니다.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거 경험해봤는데, 봄나무를 이른 봄에 캐가지고, 뿌리 돌림을 해가지고, 가을에 캐 옮겼는데요. 그, 상처 부위에 카롤로스라고 그러는데, 그,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캐 옮겼는데 나무 100% 다 사라졌죠. 얼마나 효과적인 겁니까? 근데 이 산에서 캐다 보니까 길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나무를 갖고 나올 때 막 질질 끌고 그래서 불이 막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뿌리가 생장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 뿌리가 엄청 원활하게 지금 생장하고 있죠. 지금 자르는 게 제일 좋겠죠. 한겨울에 뿌리가 멈춰있는데 잘라갖고 아무 효과가 없죠. 지금 잘라가지고 가을에 옮겨 심어도 잘 삽니다. 근데 자르는 방법이 지금 이거 박피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합니다, 사실.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장비로다가 파고요. 뚝뚝 자르고 그냥 그대로 묻습니다, 그냥. 근데 얘가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환경의 변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나무가 그 방향 그대로 서 있죠. 토양이 그 상태로 그대로 돼 있죠. 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람이 불면은 쓰러집니다, 나무가. 그래서 이게 박피를 하는 건데, 이게 얘가 뿌리를 잡아줄 거 아닙니까? 산에 있는 나무들이 지금 뿌리 자체만 가지고도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뿌리를 잘라줘 버리면 나무가 쓰러지겠죠. 이래고도 다시 대묘기하고 물 주면 더 잘 삽니다. 근데 산이니까 못 합니다, 그렇게. 물을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로 꼭꼭 밟습니다. 걔도 잘 삽니다. 이게 뿌리 돌림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나무들은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면 이식 성공률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운반입니다, 운반. 운반 중에, 분을 운반 중에, 차 충격이 위해서 분이 흔들려서 깨지는 경우, 또 껍질이 까지는 경우, 또 장거리 이동하는데 나무 천막으로 덮어가지고요. 그 안에서 막 열이 납니다. 나무잎도 호흡하죠. 나무잎도 호흡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름철에 잣나무를 제가 심는데 옛날에 잣나무로 아파트 다 심었습니다. 지금 스트로브 잣이지만 여름 삼복 중에 나무가 들어왔는데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정말로 납니다. 그 보고 희한해서 야, 근데 손을 집었는데 뜨끈뜨끈 납니다. 그 나무가 다 찐 거죠, 잎이. 나무 다 죽죠. 그래서 밤에 이 홀을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홀을 안 덮으면 또 어떻게 일이 발생하냐면 왜 차창나무로다가 운전할 때 내놓고 운전하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거칠거칠하죠.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가면 탈수가 됩니다. 이파리가. 느트나무 같은 거 여름철에 이 빨린 상태로 쫙 달려와서 심고 냅두면 죽습니다. 그리고 왜 가끔 느트나무 도로 다니다 보면은 나무 이파리가 매달려 있는 것들이 있죠. 식물도 아까 제가 나무 이파리 훑어줘야 된다고 잘라준다고 했는데 식물도 자기가 살려고 힘 있는 애들은 지가 나무 이파리 다 떨어뜨립니다. 이식을 해놓고 보면은 자기가 다 떨어뜨리는 애들은 잘 살아요. 근데 결국 매달려 있는 애들은 살아도 잘 못 살아요. 비실비실거리고 나무 가지 말라 죽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나무 운반하다가요, 제가 중부고속도 또 이식공사를 할 때인데 크레인 기사가 이렇게 옮겨갖고 하다가 얘가 탑에 떨어졌습니다. 탑이 찌그러져가지고, 근데 다행히 운전기사가 나와서 도와주는 운전기사라서 살았죠. 차에 있었으면 죽었겠죠. 이게 혹시 다니실 때, 이런 건물 다니고 그럴 때, 고소차들 있을 때, 아, 저거 왜 도로 막고 저래? 불편불만 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세요. 옆으로. 혹시 이 줄이요,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좀 많이 봤습니다. 느트나무 옮기는데 이게 적잠에 떨어졌는데 적잠이 이게 정말 끊어지는 것도 봤어요. 이게 주저앉았으면 이렇게. 저기 나무가 크레인 들고 가는데 나무가 떨어지는 거 보여. 그렇다고 사람이 가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냥 나무 버리는 게 낫죠. 거기 와서 그거 못 굴러가게 막는다고 깔려 죽고 실제로 깔려 죽은 분도 계세요. 아, 저는 아니지만 제 아시는 지인이 부산에 가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나무에 깔려가 죽어서 회사 망한 분이 계세요. 이제 식재 기반 조성입니다. 혹시 아까 이제 그 배수 안 되고 그러는 부분은 땅 속에다가 유공관을 집어넣고, 이 유공관인데 지금 흙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직포 싸가지고 잡석 집어넣고 또 부직포를 또 넣습니다. 그리고 흙을 집어넣으면 배수가 잘 됩니다. 요즘에 저걸 기본적으로 저걸 안 해주면 식물이 살리를 못 합니다. 다바보로 인해가지고 토양이 단단해진 데는 당연히 해야 되고, 배수 안 되는 지역은 당연히 저기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분 만드는 과정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왜 이걸 드렸냐면 저는 오늘 수업 내용이 식재하고, 그러니까 분 뜨는 건데 분 뜨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보여주면서 관수까지인데 요 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나무를 가서 보고 크기를 결정합니다. 요즘에 사람이 안 합니다. 다 장비로 알고, 그래서 장비로다가 이렇게 하면 장비 파는 겁니다, 이제. 그 뿌리 나온 거를 가위, 전전가위, 안 보이나 전전가위로다가 삽으로다가 다듬는 겁니다. 예리한 칼로 다듬습니다. 그 분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녹화마대 감고, 녹화끈, 고무바 감아서 이렇게 운반을 합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이게 나무 분, 그러니까, 분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잔뿌리가 발생이 됐는지 안 했는지를 분을 보면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아까 잔디 떼장을 역으로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잔뿌리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나무가 건강한 거로 봤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분이 또 이렇게 아까 깨진데 여기 이렇게 깨집니다, 이렇게. 깨지면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거기는 뿌리까지 손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무바로 단단히 쪼여 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제 수업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두서없이 막 왔다 갔다 했는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거나 뭐 하시면 질의 응답을 좀 받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정하기 나름인데요. 그 어떤 경우는 뭐 아파트 하자랑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제 관공서에서는 보통 2년을 갑니다. 근데 2년도 사실 저희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1년이면 죽고 산 거 다 판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샤시한다고 다 작살내지, 애들 놀아서 밟아 죽이지. 사실은 뭐 그 죽는 거는 1년이 아니면 거의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유지 관리를 하고 못하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 집땡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가 이미 맺혔어요. 네. 많죠. 그 왜 소나무가 솔방울을 맺는 거는 번식하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칫백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 칫백인지 모르지만 열매가 제가 봐도 많이 열려요. 예, 예, 예. 전지전정을, 그러니까 그 식물들이 참 어려운 게요. 식물들하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참 어려운 게, 그, 뭐 가지치기를 좀 해주고 그러면 통풍이 좀 되면 낫지 않을까 싶고. 봄이 되면 굉장히 잘 살았는데, 너무 많은 꽃이 이렇게 맺혀. 예. 그, 나무별로 다르죠. 어떤 거는 많은 나무가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러죠. 네, 짜잘하게 많이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아마 종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원인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 측백나무, 서양 측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나무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종자가 좀 다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지금 철쭉 같은 것도 사실은 저희가 자르면 꽃이 막 피잖아요. 그것도 번식의 본능이라고 그러는데 글쎄 뭐 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감나무 같은 경우도 열매 맺기 전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게 그 해거리 한다고도 얘기하고 영양분 불균형이거든요. 영양소를 많이 주면 또 괜찮아집니다. 걸으며? 숨이죠? 유실수예요? 정원에서 그 큰 문제가요. 소나무의 가치가 있는 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잎이 짧은 걸 좋은 소나무라고 얘기하고요. 잎이 두껍다라는 걸 좋다고 그래요. 그 소나무가 어디냐면 이제 포항 바닷가에 그 이제 그 절도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면
그 포항 쪽에 도로가 나면 제일 먼저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분재나 이런 분들. 그리고 또 군, 제 친구가 분재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군 민간 통제선 안에 들어가면 절벽에 소나무 같은 거 막 희한하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나이가 많이 먹었고 수피가 두꺼워. 철갑을 두른다는 소나무 나오듯이 그런 나무를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해풍하고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못 자라서 굵고 잎이 짧습니다. 근데 정원수에다가 제가 우리 그 가정집도 저희가 조경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가면은 그 조경하시는 분들이 거름 팔아먹으려고 맨날 거름 주라 그래요. 그러면 소나무가 잎이 이만해집니다. 정말 한 20c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좋으니까. 종에 따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고. 우리 집 산꼭대기 산소에 가면 조선 소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통 조선 소나무가 다 그렇죠. 그게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후, 토양, 토질. 아무래도 바닷가니까 맨날 해풍이 오죠. 그럼 얘가 잘 못 자라잖아요. 또 그 분재는 그런 소나무일수록 가치가 있잖아요. 아니, 분재하신 분들 다 절도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게 뭐 300년 된 분재를 본인이 갔다가 길러서 분재 만들지 않았잖아요. 어딘가에 가서 부모 채취한 거 아닌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걸음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좋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이미 저희 조경수로 쓰여지는 것들은 영양분이 그 정도면 뭐, 충분하고 식물을 살아가니까 걸음을 좀 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해주면 너무 나무들이 울창해 자라서 오히려 병도 옵니다. 다른 거는 없으신가요? 그래도 그 남자분들은 힘을 쓰는 그런 나무들을 하지만 여기 지금 교육받는 여성의 나무가 요 정도 늘지는 집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는 이렇게 조금 종목을 조금 추천해 주셨습니다. 좁은 공간에 지금 나무가 종목을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가 들어서. 아, 좁은 공간에 기른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어차피 뭐 남자분들도 직접 나무를 캐서 옮기고 뭐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수업 내용이 이러이런 부분이니까 나무 분 이렇게 보시고 뭐 내가 심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때 남이 와서 심을 때 이렇게 좀 관리 감독하시고 전지전정은 사실 실제로 하시는 분 많잖아요. 정원 갖고 계시면서 걸음 주고 뭐 이런 건 하지만 여성분이라고 작은 나무 큰 나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원에 있는 나무들, 뭐, 조그만한 것들도 뭐, 다 심을 수 있고, 뭐. 또, 나무는, 가정 정원에 있는 나무는 크고, 작고, 바다에 깔리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이쁘죠? 어느 한 나무만 키우면 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몇 번 여기서 떠들어봐도 소용이 없고, 나가서 나무 심으면서 좋은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